자, 2020학년도 경찰 대기출 26, 27번입니다. 26번은 3점 배점 문맥상 어휘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고 27번은 2점 배점 지칭추론 문제입니다. 한 지문 두 문항에 해당하는 유형이라서 지문이 좀 깁니다. 해설 영상에서는 지금 박스로 음영 처리되는 부분만을 빠르게 훑으면서 두 문제의 해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설을 보기 전에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참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다음 단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bel, Denounce, Dignity, Patronize가 나와 있는데 경찰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단어가 되겠습니다. 라틴어에서 BEL, BEL은 전쟁을 뜻하는 어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여신 볼로나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전쟁의 신이라면 마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볼로나는 전쟁의 여신으로 역시 전쟁의 신인 마스의 배우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전쟁의 신 마스의 이름을 따서 화성이 명명되었다는 것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젠 르벨입니다. 명사일 때는 앞에 강세가 있어 레벨이라고 읽고 동사일 때는 뒤에 강세가 있어 리벨이라고 읽는데 어쨌든 앞의 접두사 re는 back의 의미라서 명사일 때는 맞서서 전쟁을 하는 자, 즉 저항자, 반역자란 의미이고 동사일 때는 against가 붙어서 뭐뭇에 반발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란 의미가 됩니다. 이것의 명사형은 rebellion으로 반발, 반란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다들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약간 난이도가 있는 순수 어휘 문제인 경찰대 문제 1번에서 6번에 나올 만한 belligerent나 bellicose는 의미가 뭘까요? bell은 전쟁하고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좋아하는 이란 의미에서 호전적인, 공격적인 이란 의미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denounce입니다. 맹렬히 비난하다 라는 뜻인데 어근 나오는 소리치다, 떠들다 라는 의미이고 접두사 de는 아래를 의미해서 소리쳐 끌어내리다 또는 아래로 내려오도록 소리치다 라는 의미에서 맹렬히 비난하다 라는 의미가 유래되었는데 어근 noun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DIGN, dine입니다. worth, 가치를 의미하는 어근이어서 dignitary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고위 인사, 고관이라는 뜻이 나왔고요. dignity는 글자 그대로 worthiness, 가치 있음에서 존엄, 위엄, 품위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럼 dignify는 뜻이 뭘까요? 사전에는 위엄, 품위 있어 보이게 하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 가치 있게 만들다가 본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사전에 나온 예문과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살펴보면 식의 품위를 살려주었다 라기보다는 그 의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가 더 적절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indignant입니다. 접두사 in이 not, 즉 아닌 이란 의미라서 품위, 가치가 없는 이란 의미인데 고상한 신사가 언제 품위를 내던져버린 행동을 할까 떠올려 보십시오. 영국 신사가 끝까지 참다가 어이, 나 화났어 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온 단어로 indignant는
분개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젠 patronize인데 깔보는 듯한 태도로 대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최종 화면 부분에 링크를 해 놓았으니 연관된 다른 단어들도 공부할 겸 한번 꼭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설명은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문제 파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짐은 두 문항에 해당하는 유형일 경우 어느 건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복을 피해서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두 문항 중 지칭 추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거의 언제나 이건 먼저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문 전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칭 추론에 먼저 집중해 보겠습니다. The spinning wheel에 주목하면 spinning wheel은 물레란 의미로 실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구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물레는 for example, 예를 들어 그런데 위치에서부터 fly까지는 관계 대명사 절이라는 것이 보일 것이고요. served, 기여했다. several symbolic purposes, 몇 가지 상징적인 목적에 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관계절을 빼고 전체를 보면 예를 들어 물레는 몇 가지 상징적인 목적에 기여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침표를 염두에 두며 다음 문장부터 살펴보면 It was, 그것은 뭐뭐이었다. 그 다음 문장 It united, 그것은 통합해 주었다. 그 다음 문장 The spinning wheel also, 물레는 또 established, 확고히 해 주었다. 그 다음 문장 It symbolized, 그것은 상징했다. 그 다음 문장 And it also forced, 그리고 그것은 또 뭐뭐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다면 사각형으로 표시된 이시 전부 물레, the spinning wheel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선택지 B에 나온 it과 선택지 D에 나온 소유격 is만 남았습니다. 둘 중 하나가 the spinning wheel이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둘 중 아무거나 자세히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B가 포함된 문장부터 볼까요? The spinning wheel also, 그 물레는 또한 established the dignity, 품위를 명확히 해주었다. Of manual labor, 육체노동의. 그런데 육체노동 manual labor 뒤에 등위 접속사 and가 나와 있습니다. 이 and는 manual labor와 those를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는데 engaged in it은 앞의 those를 수식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될 것입니다. 그래서 those engaged in it은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를 다시 해석해 보면 그 물레는 육체노동과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품위를 확고히 해주었다가 되니까 B에 나온 it은 manual labor, 육체노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미하는 것이 다른 하나는 바로 이 B에 나온 it이 되겠습니다. 이제 확인 차원에서 D 부분의 문장을 살펴보면 It symbolized social compassion. 그것은 사회적 공감을 상징했다. 그리고 for 뒤를 보니까 후에서부터 products까지는 관계 대명사 절로서 those는 주어이고 were urged가 동사라서 for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쓰인 등위접속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문제 실용문에 자주 등장하는 proceeds는 문제 아랫부분에 수입이나 매상이란 뜻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D 부분에 나온 its products는 spinning wheel, 즉 물레로 만든 상품이란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장을 해석해 보면 for, 왜냐하면
those who did not need the proceeds of his products. 물레로 만든 상품의 수입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뭐뭐 하도록 촉구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칭출원 문제는 해결했고 3점짜리 문맥상 어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칭출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맨 위, The Spinning Wheel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는 served several symbolic purposes. 몇 가지 상징적인 목적에 기여했다. It, 그것, 물레는 gently rebelling against modern technological civilization. 현대 기술 문명에 부드럽게 반발하며 denouncing the dignity of India's rural way of life. 인도 시골의 생활 방식의 품위를 맹렬히 비난하는 a way, 수단, 방법이었다. 자, 여기까지 보았으면 여러분은 사실 답이 이미 나와 있어야 하는데요. 공장에서 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적기가 아니라 손으로 돌려서 조금씩 실을 잡는 물레는 현대기술 문명에 부드럽게 반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맞는데 인도 시골의 생활 방식의 품위를 맹렬히 비난하는 것과는 의미가 상충되므로 2,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확인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Challenged가 나온 부분을 보면 Which despised both에 주목해야 하는데 두 개를 모두 멸시하는 이라는 의미의 관계사절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살펴보면 The spinning wheel also 그 물레는 또한 Established the dignity of manual labor and those engaged in it. 육체노동과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품위를 확고히 해주었다가 되니까 Which despised both에서 both가 이제 육체노동 그리고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파악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모두 멸시하는 The traditional Indian culture 전통적인 인도의 문화에 challenged 이 의의를 제기했다 라고 하면 자연스런 글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5번이 들어간 문장입니다. An infinitely superior moral act to the patronizing donation of money는 patronizing, 깔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donation of money, 돈의 기부보다 An infinitely superior moral act, 무한히 우월한 도덕적 행위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는 바로 앞에 나온 To give away those products to the needy 곤궁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품을 나누어주는 것을 설명해주는 말로 역시 흐름상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테고요. 그런데 1번 부분에서 Cultural Evocative Symbols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에 대해 날카로운 수험생이라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vocative는 사전을 찾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감정 기억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생각나게 하는 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자면 내용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탁월한 선생님 몫으로 남겨두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 그리고 빠뜨릴 뻔했는데 문맥상 잘못 쓰인 3번 denouncing은 긍정하다, 단언하다 라는 의미의 affirming으로 고쳐야 한다는 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영단어장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간절히 바라는 어느 수험생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